하나의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꾸러 엎드려 이르되 주연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해를 받아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연말을 맞게 되면 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몇 점쯤을 주실 것 같습니까? 좀 후하게 평가를 하고 또 기쁘게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많은 후회감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로 관련해서 과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아쉬움과 또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제자들의 질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쩌면 오늘과 같은 이 연말에 마지막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한해 동안 주님의 능력 있는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말로 바꾸어 본다면 아마 이 질문이 적합한 우리들의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흰 얼굴로 환한 얼굴로 빛처럼 밝게 빛나시는 변형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고 또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선택된 몇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깊은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 오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래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간질을 앓고 있는데 이 아이를 고쳐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과 더불어서 이 사람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만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어, 한탄의 말씀을 하신 후에는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그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머쓱해진 제자들, 특별히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왜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대지 못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귀신을 내어쫓도록 보내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올 때 귀신들이 떨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할 정도로 모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실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교차 됩니다. 영적인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무능력함, 신앙적인 무기력함을 우리는 또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그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의 의식의 흐름 가운데 분명히 옳은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라고 그렇게 한탄의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지금 이 모든 일이 믿음에 관련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모습을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 보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을 해석해 줄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다른 본문이나 다른 내용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이 이러한 믿음이 작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독 마태복음에서 특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 속에서는 마태복음에만 거의 나타나고 한 번, 딱한번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도 결국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독점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문장,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것 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하셨는지를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비교하며 주의 깊게 살펴보면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는 보다도 분명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들을 한번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 중에 있는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죠.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며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매듭지어지는 바로 그 절이 30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믿음이 작은 자의 의미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작은 자란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에 걱정을 하면서 늘 염려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마련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타고 가던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그만 흔들리면서 폭풍이 몰려올 때, 요동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 아래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배 밑에 내려가셔서 편안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마치 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풍랑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배 밑에 내려가셔서 편안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풍랑 따위를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의미를 담아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란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움직임을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진단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던 때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나도 좀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시자 걸어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몇 발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하게 되었을 때 결국 베드로는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 위로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진단은 바로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지난 1년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다면, 주님께 묻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말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마지막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이 하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차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우리 먹을 것 가져오지 않았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락을 챙겨 오지 않았구나라고 말하면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을 때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시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답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과.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다시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까맣게 잊어먹고 또다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다시 문제를 놓고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지난 1년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실패하였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너무 많은 일에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폭풍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 속에서도 의심함으로 또다시 실패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으면서도 또다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의심, 그리고 우리의 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감염병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부동산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지난 1년,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아,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병이 들었을 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홀로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아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을 하였습니까? 내가 정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이미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던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의심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거 진짜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시 의심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믿음이 작은 사람아, 믿음이 적은 자여. 우리는 또한 얼마나 망각했습니까? 놀라운 은혜, 기적을 주님께서 그토록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세어보면 손가락으로 세어도 남을 만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믿음이 작은 사람아, 믿음이 적은 자여.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내어 쫓지 못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초했던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염려, 우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망각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 적어 두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내용은 긴 내용입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고 그리고 조금 더 깁니다.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보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28절을 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앞에 있는 내용은 모두 마태복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마태복음의 내용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서로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어떠하였습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쫓아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말씀은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믿음을 크게 할수 있는, 믿음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 긍정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믿음의 자금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다시 고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2022년을 맞으며 우리가 마음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다시 올해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유혹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또한 겟세만의 동산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셨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또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고쳐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왜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2022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1 년간 포로된 자들이었고 더러워진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나간 해의 과오를 과감히 떠나보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